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종목들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추천해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갈 텐데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0082번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이 번호를 통해서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잠시 전에 일동제약이 1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7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0.1%가 증가했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제약바이오 업종들 가운데 일부 종목들은 뭐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는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는 트렌드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마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서울경제TV 함께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 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제일 상단을 보시면 라이브 채널이 함께 열려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이 가능하고요. 하단의 댓글창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이들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207.93포인트입니다. 아, 낙폭 많이 줄였네요. 8.5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2210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214부터 2187까지 수직 낙하한 뒤에 바로 V자 모양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낙폭 축소하는 움직임이 거래소 시장에서도 포착이 되는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팔던 외국인이 사줍니다. 37억 원 크진 않지만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개인 450억 원 사고 기관이 근데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네요. 516억 원 가운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주체가 팝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4.1포인트 올라가고요. 0.55%나 올라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V자 모양이 나오는데 장 초반에 746까지 빠졌던 시장이 바로 빨간불 전환하면서 올라왔고요. 상승폭을 오후 들어서 쉼없이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 없이 오후장에서 지속적으로 고점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만 팝니다. 외국인 195억 원 그리고 개인 기관 사주는데 개인은 매수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 물량이 늘어납니다. 기관 가운데에서는 투신과 연기금이 115억 원, 172억 원씩 강하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금융투자는 112억 원 순매도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문제입니다. 어느새 1164원대까지 이제 터치를 합니다. 5원 50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에 결국에는 지금 더 올라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부분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목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뭐 장 초반보다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시장 뭐 상황도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장 초반 약보 합세로 출발한 뒤 중국 지표 발표 이후 낙폭을 확대하다가 오후 들어 외국인 매수세로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황정치를 발표를 통해 영업이익이 10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히자 실적 우려가 커진 탓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들이 소비 관련 지표 개선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지만 국내 기업들이 실적 우려가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투심을 위축한 것으로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오전 중국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를 발표하였습니다. 4월 PMI가 50.1을 기록했고 전월보다 50.5보다는 낮고 예상치보다 하회하여 아시아 증시 낙폭에 오전에 힘을 키운 듯합니다만은 내용을 살펴보면 재고 항목 감소와 실제 신규 주문가
실제 신규 주문과 그리고 수출 주문을 전월 수치인 49.4보다 높은 50.3을 기록함으로써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정도이므로 시장이 오전에는 과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밖에 한국 경상 수지 흑자폭 감소 우려와 그리고 GDP 실망이 외국인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계 부채 팽창 그리고 부동산 가격 급등락 등의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올 2분기까지도 GDP 성장률의 신장세가 미진할 경우에는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어 원화 또한 추가 오버슈팅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저점에서 전략보다는 비중 축소 내지 현금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기술적 분석 상황 역시 박스권은 지속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진폭은 100포인트 내외인데 하단에 2,150선 그리고 상단은 2,250선으로 5월, 6월까지 GDP 성장률이라든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완화 정책 그리고 유로존의 지표 개선세가 도입이 된다면 2,250선은 돌파하겠지만은 여전히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단 쪽으로 방향을 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오늘 750존을 붕괴를 하고 다시 한번 올라왔지만 역시나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개별적인 테마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보수적인 관점을 조금 강조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그 소개해드릴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대 낙폭 또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상황이고요. 일단 동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수치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6.8% 51%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해외 수지 부진과 그리고 국내 주택 분양 건소 등으로 인해서 일회성으로 반영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외 수주와 그리고 국내 부진으로 인해서 회복을 못했던 것들이 점차 하반기에 들어서 나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낮아진 밸류에이션 덕분에 주가가 한 번 더 시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해외 수준은 꽤 조금 공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2분기 중에는 사우디와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카타르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10억 불 가까이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우즈베키스탄 등 여기도 또 10억 정도 수주를 추진 중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오히려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건설 부분에서도 역시 마진이 16%대로 파악됨에 따라서 주택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기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 오늘 진폭을 나타내고 있는데 종가 내지는 내일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8천 원 가격 전략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S건설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르시상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는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화요일 시장입니다.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또 종목을 단기적으로 팔지 아니면 가져갈지 고민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오늘 또 다시 담을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 고민을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 의원님부터 먼저 가볼까요? 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BDI인데요. 네, BDI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의 친환경 설비를 제작하고 설계하는 회사로서 최근에 우리가 좀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좀 심각하게 좀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게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론에 좀 질타를 좀 받고 있는데 또 뭐 차량 2부제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연이 한번 이렇게 파괴가 되면 쉽게 회복하기가 어려우니까 꾸준하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BDI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데 자 이거 주요 매출처가 보면은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이 다 주요 거래처다. 한국 중부 발전소라든가 남동 발전소, 그다음에 동서 발전소, 서부 발전소 등 이 발전소의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주요 거래처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도 크게 뭐 떨어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신재생에너지도 사업도 하고 있어요. 태양광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또 생각하고 있는 정책의 재생에너지도 또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이제 종가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9,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3,000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최근에 좀 시장이 좀 좋지가 않으면서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하락한 후에 지금 빠르게 오늘도 지금 보합권에 좀 끝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어제라든가 그냥 지난주에도 양봉을 좀 끝나면서 이 짧은 조정에서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포인트를 좀 잘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종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종목은 현대 HCN인데요. 현대 HCN 같은 경우는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입니다. 종합 유선 방송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뭐 케이블 TV, 그다음에 초고속 인터넷이라든가 인터넷 전화들을 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가 현대 홈쇼핑입니다. 현대 백화점이죠. 그만큼 안정적인 주주가 좀 되어 있다. 그래서 현대 쇼핑에 의해서 안정적인 주주를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또 매출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18년 4분기 매출액을 좀 봤을 때 연결 기준했을 때 전년 동기에서 한 7% 정도 상승했는데 한 730억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3% 좀 증가했는데 약 87억 정도. 순이익 같은 경우는 6.9% 좀 증가하면서 약 한 13억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당 또 수익이익이 좀 좋아가지고 주주들에게 60원의 좀 배당금을 좀 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또 현대 HCN이 지금은 이제 잠깐 또 이제 이야기에 좀 들어갔는데 그 케이블의 그 어떻게 보면은 M&A 그쪽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좀 뭐 CJ 헬로 같은 경우도 뭐 SK라든가 LG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호재가 좀 나왔었는데 현대 HCN도 그게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좀 갖고 대응하시면 되겠는데 목표는 5,500원, 손절가는 4,1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텔코웨어 말씀드릴게요. 텔코웨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시장에서 제가 오전 10시 방송에서 5G 관련해서 통신 장비주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란 말씀 드렸는데 제가 딱 출연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5G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테코웨어도 거기에 관련돼요. 지금 주요 거래처가 SK텔레콤하고 LG유플러스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 시스템인 음성 핵심망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선 데이터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통부에서도 5G에 대한 구축에 대한 상용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한 30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5G를 누가 빨리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선점하고 그거를 리드를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파일을 다 빨리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것도 빨리 세계 최초로 상용화 시키면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약간의 보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보완이 큰지 않고 계속해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전년 동기 비해서 한 1.8% 증가해가지고 약 421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8% 좀 증가하면서 약 60억 정도 좀 발생했다. 자, 순이익 같은 경우는 19.7% 증가해서 약 63억 정도 좀 나왔기 때문에 실적도 나쁘진 않거든요. 계속 보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당 650원을 줍니다.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는 17,000원 잡으시고 손절가는 14,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콜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갔다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5G 통신 관련된 종목들 좀 올라가야 하는데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조금 못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게 후발로 갈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다가 지금 살짝 좀 눌림목을 주면서 자, 이 여기 21선만 지금 돌파를 한다 하면은 단기적인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에서도 그 기관이라든가 보시면은 기관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그다음에
외국인도 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들어와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주철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이제 한국 주철관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하고도 연관이 되면서 가스, 북한과 러시아의 그 가스관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화장품 또 자회사가 좀 제조를 하기 때문에 화장품 중국 소비자하고도 좀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주철관에 그 제조하다 보니까 이제 주요 거래체가 어떻게 보면은 강급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달청이 주요 거래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라든가 각급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물건을 매출을 올리더라도 그걸 돈을 못 받으면 매출 채권이 쌓여가게 되면은 회사가 망할 수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의 사업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일명 시장에서 말하는 돈을 뺏길 일이 없어요. 안정적으로 거래처에서의 수익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SOC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 SOC 사업 같은 경우는 크게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된다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가스관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소비주 지금 화장품의 제조업체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도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좀 시장이 좀 빠졌고 좀 종목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뭐 어제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빨간불 들어도 파란불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 않은 흐름에서 차트를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좀 바닥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래도 수급이 좀 들어와진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셔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6,2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4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C 디렉트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PC 디렉트가 전환부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 IT 부품을 이제 수입해서 판매를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쪽에 이제 주로 이제 수입을 많이 합니다. 메인보드, 그 다음에 SSD, 스토리지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IT에서 좀 수입했다가 다시 팔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최근에는 중국이라든가 프랑스 회사와 있어서 드론 쪽에서도 또 총판권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드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앞으로 실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뭐 택배 같은 경우도 뭐 드론을 하게 될 것이고,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찍는 그 부분 봤는데, 이제는 이 사진 보면 우리가 맨날에 뭐 디카 있고, 그 다음에 뭐 DSR, 요즘 또 이제 다시 또 미러리스가 나와 상당히 좋은데, 제 주변에 계신 분이 이제 사진 하는데, 저도 이제 사진 동호회를 하는데, 그 드론으로 사진 찍었는데 정말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드론 쪽에서도 사진 또 동호하신 분 네오가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시골 같은 경우에서도 농사를 지은 데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초제 아니라 그 약을 이제 해야 하는데, 그 약 같은 거 다 드론을 하거든요, 요즘은 다. 그래서 무한하게 지금 드론 쪽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좋은 재료가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난해 4분의 영업이익이 한 292% 좀 증가했고요. 매출액이 한 4.6% 증가했고, 순이익이 한 71.1% 좀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재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배당금을 좀 꾸준히 좀 지급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자, 목표가 6,500원, 손절가는 4,800원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이 종목가도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좀 자리를 좀 유지를 하다가 오늘도 시장이 나쁜데도 한 양호하게 지금 2.92% 정도 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오겠죠. 그냥 들어오지 않을 거고,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성장성이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PC 디렉트까지 다섯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현진 팀장 바로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갈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그 셀리벌입니다. 갠투자분들께서도 좀 많이 이제는 아실 만한 그런 종목인데, 그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신약 개발 원천 기술 특허 소식 취득에 이제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드는 플랫폼 기술 제조 방법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개발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사가 이제 굉장히 까다롭기로 또 유명한 그 미국에서도 특허 등록이 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특허에 대한 활용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허 기술 자체 기술도 이전이 가능하고 또 특허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이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다방면에서 효과적인 특허를 취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적으로 췌장암이라든지 뭐 고도비만 치료 후보 물질을 비롯해서 한 30건 정도를 미국과 유럽에서 그 특허 등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연결될 수 있는 풍부한 파이프라인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셀리버리가 이제 4월달 초부터 중순까지 그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그 간암신약 후보물질의 미국 특허 등록 이슈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그 골형성 촉진제 개발과 같은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논의도 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최근 특허 이슈까지 기대감이 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이 그렇지만 이 종목도 이제 실적은 좋지 않아요. 연속적인 좀 적자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외성이 좀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안에 이제 기술 이전이 실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만 실현이 되면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뭐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어요. 또 올해 같은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의 그 R&D에 대한 성과가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작년 4분기에 워낙에 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지만 물론 1분기에도 이제 실적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4분기에 워낙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에 의한 그런 반등 정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동안 끊임없이 있었던 악재들 특히 최근에 있어서 이제 감사 미선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재무제표 승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었지만 지금 이런 기간들이 거의 종료가 되면서 리스크도 많이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급등 이후의 조정, 그 다음에 횡보인데 약간의 그 수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수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방향성이 상방으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안착해 있는 상황이어서 재반등이 기대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염두하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그 금일 종가 부분으로 복귀한 6만 5천 원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금일 종가에서 잡으시면 목표가는 네, 전고점 정도 7만 5천 원까지 보고요. 순절가는 수세가 하방으로 좀 이탈되는 가격 6만 원 정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BHI입니다. BHI는 그 복합 화력 발전 설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그 홍콩의 타이준 인터내셔널과 한 530억 정도 네, 규모의 그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BHI의 최근 매출액의 25% 수준의 수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작지 않은 물량이에요. 그래서 올해라든지 이제 내년의 실적까지 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BHI 같은 경우 화력 발전 설비 중에 그 HRSG라고 하는 그 배열 회수 보일러에 어느 정도 이제 특허가 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화력발전소를 가동할 때 배출되는 열에너지를 회수해서 다시 이제 고온이라든지 뭐 고압의 증기로 만들어서요. 이제 터빈을 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력발전 설비의 거의 뭐 핵심적인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외 수주 역시도 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의 LNG 복합화력발전 수혜 그,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LNG 수요가 작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LNG를 기반으로 한 복합화력발전 같은 경우 석유 대비해서 원가가 낮고요. 또 효율이 상당히 높고 친환경이라는 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중국 내에서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요즘에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LNG 복합 화력 발전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주요 기자재라고 볼 수 있는 그 BHI의 그 배열 회수 보일러에 대한 수요도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적인 모멘텀이 좋지만 최근에 주목받지 못하면서 주가가 지금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거의 바닥 다지기를 진행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내일 정도에는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반등 기대감 한번 가져오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 부근에서 잡고 목표가는 주가 하락이 있기 전 가격 3,200원 정도까지, 손절가는 2,500원 정도로 약간 여유 있는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그 시큐브입니다. 시큐브는 그 보안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역시 최근에 그 특허 취득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수기 서명 인증 방법과 이제 장치 관련된 특허를 취득을 했고, 이게 뭐냐면은 그 계약서를 쓰거나 이제 카드를 결제한 다음에 손으로 이제 서명을 할 때가 있는데 이 개개인의 필체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식별해서 그 본인의 실제 서명과에 대한 일치도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것이고, 위조 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비대면 그 보안 방식에는 허점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특허를 그 비대면 인증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올해 5G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그 4차 산업 성장이 좀 본격화가 되겠죠. 근데 4차 산업 같은 경우 뭐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만 제가 내리는 정의는 기기와 기기 그리고 기기와 사람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된 사회에서 연결고리 하나가 해킹에 노출되면 다른 부분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 시대에는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스마트폰의 기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보안 시장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주의 그 밸류에이션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주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큐브도 이제 작년 말부터 꾸준하게 저점을 높이다가 최근에 주가가 한 템포 밀렸었어요. 그래서 주가 하락은 이제 시장이 꺾이는 데 따라서 같이 매물이 나온 것이다라고 보는데, 주가 하락에 밀렸던 이제 거래량, 그러니까 거의 뭐 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작은 수급에도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한 1,700원 정도에 형성돼 있는데, 금일 종가 정도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85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550원 정도까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그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신고가를 좀 뚫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1분기 영업이익이 좋았죠. 278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수주가 계속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코오롱 글로벌은 사실 좀 다양한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수처리나 뭐 건설, 그 다음에 전자제품 사업, 굉장히 여러 분야의 사업을 영위를 하지만, 사실상 이제 건설 부분이 주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3년 연속으로 주택 부분에서 실적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비 대폭 증가한 한 12,000 세대 정도의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어서 매출 증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진이 높은 도시 정비 부분이라든지 지역 주택 조합 부분의 매출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면서 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정부의 SOC 투자 확대 수혜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 편성된 그 정부의 SOC 부분 예산을 보면은 한 20조 원 정도가 됩니다. 또 정부가 요즘에 또 그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SOC 예산이 또 일정 부분 증액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함께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국내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SOC 사업 확장이 기대가 돼요. 그에 따른 수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이미 코오롱 글로벌이 그 광명에서 서울 간 고속도로 공사랑 평택에서 익산 간 고속도로 공사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공공 SOC 물량이 늘어날 때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 SOC 수주 꾸준히 늘어나는 모양새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그 발전 자회사를 통해서 풍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보시면은 글로벌 풍력 시장이 생각보다 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경기 부진 때문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 그 경기 회복, 경제 지표 회복 이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미뤄졌던 신재생 에너지 투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투자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친환경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코오롬 글로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턴상으로는 뭐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이제 전고점을 뚫고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뭐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고가 돌파 패턴으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보시면은 적절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량도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12,300원 정도니까 12,000원 내외로 좀 근처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13,500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상승률 한 12% 정도까지 노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1,000원, 20일 이평선 지지가 기대되는 가격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넵튠입니다. 넵튠은 모바일 게임 업체인데, 카카오 사천성이라든지 뭐 라인 퍼즐과 같은 이런 캐주얼 게임 그리고 소셜 카지노 게임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스포츠와 카지노 그리고 퍼즐을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한 10여 종의 신규 게임 출시가 좀 전망이 되고, 신작 출시가 흥행을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작 게임이 많다는 것은 흥행 게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실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그 e스포츠 구단인 스틸에잇의 지분을 33%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틸에잇이 작년에 매출액 70억을 기록했고 매년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e스포츠 시장이 성장하면서 게임 대회도 많아지고 또 상금 역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스틸에잇 성장에 따른 지분 가치 확대도 좀 기대 요인 중에 하나예요. 약간 특이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IP 게임 노후화라든지 신작 공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몇 년간 영업 적자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작 출시 그리고 인건비 감소나 이런 부분들로 올해는 소폭이라도 영업이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실적 턴어라운드 주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일단 흐름이 조금 안정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어요. 특히 오늘 낙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뚜렷한 이슈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만큼 이제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오면서 밑꼬리가 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반등세,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밑꼬리를 잡는 전략으로서 한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 정도로 보겠고요.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400원까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부터 넵튠까지 다섯 종목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보고 또 추천받아 볼 텐데요. 하채기 전문위원은 지난 시간 대덕전자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어제 좀 강세를 좀 보였고 오늘 아까 좀 장 초반에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은 아까 좀 시가 대비해서는 조금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좀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일 대비해서는 조금 전일 종가하고 동일하게 보합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기관 쪽에서 보면은 수급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제 양봉을 오늘 좀 음봉이 크게 좀 깨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대덕전자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중에서 현대 HCN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HCN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주주는 현대백화점의 현대홈쇼핑이다. 그래서 또 사업 같은 경우는 종합 유선 방송 채널, 그다음에 뭐 인터넷 전화, 케이블, 인터넷 이런 것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뭐 최근에 뭐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좀 장황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당금을 준다는 것은 주당 EPS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배당금을 좀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에서 좀 한번 보면은 최근에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포트를 좀 담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작년 올 이제 상반기 때부터 해서 계속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금 포스트에 담고 있고, 자, 개인은 좀 들어왔다가 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개인의 흐름 보면 파동을 치면서 계속해서 나가는 흐름이고,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시장이 이제 외국인 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조금 좀 들어와준다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외국인 쪽에서는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그래도 들어와주기 때문에 기관에 좀 수급을 좀 보고 좀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서, 최근에 또 바닥에서 보면은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음봉보다는 양봉이 지금 현재 개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뭐냐,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저가에서 관리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주가를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매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오현진 팀장 연결합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화성 엔터프라이즈 지금은 이제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약간 눕는 모양새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아디다스에 대한 그 OEM 공급 물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확실한 실적주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 종목이라고 보고,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20일 이평선에 딱 맞아 있는 가격대입니다. 오늘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 일단 1%대 강세를 띄고는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20일 이평선 지지 이후에 재반등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염두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거래량이 조금 줄었어요. 오늘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제 8만 주 정도밖에 안 나와서 움직임이 제한 중인데, 이제 거래량이 한 10만 주 이상 터지는 날에는 충분히 수급이 유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주이고 지금 20일 이평선 지지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충분히 상승 흐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가격이 이제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2,700원이니까 이 가격만 기억하시고 홀딩하셔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그렇다면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 중에는 이제 넵튠을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최근에 이제 한 3거래일 정도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뚜렷하게 나오는 악재는 없거든요. 시장 영향이라고 보고, 오늘도 장중에 7% 끝까지 빠졌다가 지금 4%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락 시에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뭐 크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탈했냐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그런 만큼 장기 이평선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밑꼬리 잡기 전략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게임 산업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사들의 신작 출시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넵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개 가까운 신작 게임을 내기 때문에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초기 흥행에 성공해도 충분히 주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된 위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급 유입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넵튠을 단기 종목으로 보겠고요. 네, 매수가는 저 말씀드린 대로 금융 종가 목표가 12,500원, 그리고 손절가 1,400원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넵튠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 위원님은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아침 10시에 그 방송 출연할 때 5G 좀 관련된 종목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제가 또 종목 하나 또 그때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또 이 시간에도 좀 5G 관련된 종목으로서 특징 중에 에이스테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5G에 대한 뭐 세계 시장을 선도를 하기 위해서 또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중계 쪽에서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이 에이스테크하고 조금 연관이 돼서 사업을 하시는데, 에이스테크뿐만 아니라 올해 이 중계 설치하는 물량이 대기 매수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가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에이스테크 좀 말씀드리는데, 올해 지금 1분기 매출액이 한 약 1,000억 정도 좀 예상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91억 정도, 그래서 실적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 LTE 쪽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국내 5G 안테나 필터 등이 매출이 좀 급증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향인 AFU 신규 매출이 약 250억 정도 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국내 통신 3사들이 5G 망 구축에 대한 계획이 좀
받쳐져 있고 그다음에 기지국 투자로 인해서 에릭슨의 그 물량이 증대를 하면서 그 예이스테크의 좀 매출, 영업이 당기 수익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받쳐주고 그다음에 정부에서의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시장의 흐름이 또 5G로 가고 그 5G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빅데이터 자율주행 파급 효과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스테크를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 팀장님은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아모레 퍼시픽을 말씀드릴 텐데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주가가 6% 정도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21% 정도 감소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주가 중국인 관광객 회복으로 인해서 그 힘에 의해 대부분 주가가 좋았던 와중에 나온 실적 쇼크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요. 근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저가 라인업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저가 포지셔닝 업체는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다른 화장품 업체들, 뭐 에이블 CNC나 뭐 토니모리 이런 업체들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겨운 경쟁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명동에 가보셔도 한 집 걸러 한 집 화장품 집을 정도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곳이 많습니다. 중국 관광객 회복도 물론 긍정적이지만 화장품주들은 이제 판매하는 화장품들의 그 브랜드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차별적인 성장성을 보일 거예요. 근데 반면에 LG 생활건강의 후나 아니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비디비치 같이 분명한 화장품 브랜드 네이밍을 갖춘 업체는 차별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화장품 업체를 무조건 묶어서 중국 소비주로 볼 게 아니라 중국 소비주 내에서 화장품주, 그중에서도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일단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2분기에는 개선될 것이냐? 그 부분은 역시 몰라요. 아모레퍼시픽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저가 화장품 라인업이 좀 풍부한 업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앞으로도 실적 가시성은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의 하락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화장품주를 보실 때는 그 기업이 확실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런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출발합니다. 6567번님께서 기가레인 2448원에 비중이 높네요. 79%나 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 위원님, 기가레인 어떻습니까?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RF 안테나 통신 부품 쪽에서의 좀 반도체에 좀 연관이 되는데 비중이 좀 79%나 되시는데 혹시 이게 재무 구조를 좀 보시고 이게 좀 들어가셨는지 좀 그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거래처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또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 정도의 비중을 좀 잡을 정도면은 재무 구조를 좀 보고 좀 들어가시는 게 좀 좋겠는데 지금 보시면 2018년도에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 순이익, 뭐 지배 순이익 이게 지금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도 영업이익이 나긴 했지만은 당기순이익이 또 적자였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계속 적자였는데 크게 어떤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재무구조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유보율이 지금 보면 2016년도에 500%에서 2200%대 그다음에 100%대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내 유보금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회사가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건 조금 위험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것도 160%도 올라가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이나 거의 대등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회사 재무 구조가 좀 좋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참고하셔서 좀 대응을 하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이게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갈 때는 이런 재무 구조를 좀 살펴보면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뜻하지 않게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좀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눌림목 주고 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좀 비중을 좀 많이 좀 줄이셔라. 매수가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여기에서는 한 10% 정도만 좀 재무구조 좋지 않으니까 다 줄이시고 비중이 한 10% 정도만 갖고 가시란 말씀드려서 매수가에 한 10% 남겨놓고 다 정리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여기 한 3,020원인데 이 꼬리가 좀 길게 돼 있어서 매물량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가레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YG플러스 7829번님께서 매수가 2,450원에 비중은 15%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YG 플러스는 뭐 사명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제 YG 엔터의 그런 신사업이나 뭐 관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근데 YG 엔터는 이제 버닝썬부터 시작한 승리 리스크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고 그에 따라서 YG 플러스에 대한 주가도 같이 하락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YG 엔터에 어느 정도 연동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버닝썬 리스크에 대한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종료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어쨌든 최고 우려감의 정점은 지나는 그런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뉴스에서도 최근에 보시면 버닝썬 이슈들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죠. 그래서 주가 역시도 그런 우려감을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보이는 만큼 이런 버닝썬 리스크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만들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YG 플러스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런 신사업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골프 매니지먼트라든지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돼 왔었는데 사실은 제대로 수익을 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YG엔터 자체적으로 신사업은 YG 플러스가 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뚜렷하게 성과를 낸 사업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제한적이에요. 다만 이제 뭐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대주주가 YG 엔터기 때문에 확실한 대주주에서 YG 플러스의 이제 재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된다. 뭐 이 정도가 이제 다행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은 무조건 뭐 장기 보유하기보다는 그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닝썬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는 지금 주가에 대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기술적으로도 전저점까지 주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빠지기보다는 그래도 완만한 반등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 물량 뭐 15% 비중이니까 너무 크지는 않으신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보유해 나가시는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를 한 2,000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2,000원 이상으로 가려면 뭐 신사업 성과나 이런 게 가시화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때 나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기술적으로 갈 수 있는 가격이 2,000원 정도 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매수 단가가 높으셔서 손실이 크시지만 그래도 15%이기 때문에 끊어내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유 물량 15% 홀딩을 해주시고요. 한 2,000원 정도까지만 반등 기다렸다가 그때 종목을 좀 교체해 주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 전략들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 세 번째 종목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중공업 002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7,200원에 비중 30%. 하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이제 수익이 나고 계시는데 이제 이걸 이제 더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러지 않을까 막 그게 고민이 되셔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그런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거제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조선업종이 좀 불안을 겪으면서 지역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좀 받았고 그래서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뭐 보조 지원 이런 정책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플랜트 쪽으로서는 이제 수익을 좀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또 유가가 워낙 많이 급격히 빠지면서 그것도 타격을 받았었고 이제는 CNG 쪽으로에서의 또 기대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재료나 이런 거 뭐 좋은데 이제 우리가 또 꼭 다 재료라든가 재무 구조만 가지고도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이 박수가 쳐져야만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120일선이 추세선이거든요. 120일선 추세선이 붕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딱 그 걸쳐 있는데 이 120일선이 추세가 무너지게 된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지금 손실이 아니라 이익 보고 계시니까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연봉을 한번 보면은 자 가격대는 끝났어요. 가격 조정은 끝났는데 과거에 보면 여기서도 장기간에 좀 조정을 좀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좀 올라갔듯이 지금 구간에서도 장기 상승하고 나서 다시 또 장기 하락하고 나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격 정책 그냥 가격 전략 끝났는데 기간 조정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120일선 대응하셔서 뭐 이탈하면 대응하셔서 수익을 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 6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잡아도 괜찮은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 계속해서 올라갔다 빠지면 또 다시 잡고 또 올라갔다 빠지면 다시 잡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트레이닝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중공업 약간 장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한 종목만 더 가겠습니다. 에코마케팅이고요. 5270번님께서 26,800원에 비중 30%.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한 절반 정도는 차익실현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1분기 영업이 이제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했고 실적도 좋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아요. 그래서 광고 산업 같은 경우도 빠른 회복은 아니어도 전년보다는 이제 기업들의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오늘 일단 급등을 하고 윗꼬리가 약간 달려서 다음 거래일에는 조금 차익실현 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매수가가 낮으시니까 여유 있게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는 관점이고 나머지 절반은 한 2절가 3만 원, 2절가 3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꾸준히 가져가시면서 이제 4만 원대까지 노리는 전략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에도 좋은 종목이지만 오늘 급등이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남은 물량만 2절가 3만 원으로 홀딩하면서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상승이 부담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절반 정도만 지금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또 장기적으로 가져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감 지수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205포인트대입니다. 일단 0.5%대의 하락인데 2210선을 다시 뚫진 못합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2214에서 출발한 지수가 2187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제 상승한 부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가 싶었는데 시장이 다시 돌았고요. 2200선 위에 2210선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맞고 내려오는 부분이 지금 장 후반에 살짝 걸립니다.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102억 원. 하지만 개인의 매수 물량은 250억 원까지 줄어들었고요. 기관이 386억 원 파는 가운데 전 주체가 골고루 기관은 매도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시총 상위주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전히 빠집니다. SK하이닉스 지금 8만 원 회복이 안 되네요. 현대차 500원 하락하고요. 셀트리온이 1.39%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6위부터 12 종목들입니다. LG화학부터 포스코까지 전체적으로 조정 나오고요. LG생건만 지금 142만 3천 원, 6천 원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투심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좋지 못하고요. 코스닥 넘어가 볼까요? 754포인트대입니다. 일단 0.5%의 상승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4포인트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746까지 빠졌던 지수가 오후 들어서 지금 꾸준하게 상승 흐름 탄력 받았고요. 750포인트 위로 올라간 뒤에 754, 755포인트 부근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312억 원. 개인도 결국에는 매도로 포지션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도 101억 원 팝니다. 기관은 전주체 가운데 금융투자만 176억 원,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쌓여가고 있고요. 나머지 투신 연기금, 특히나 연기금이 266억 원이나 대량의 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 3인방 제외하면 오늘 제약바이오주도 괜찮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57% 조정 나오는 가운데 CJ&M이 2.56% 올라갑니다. 신라젠, 헬릭스미스, 포스코케미칼까지 모두 올라가고 포스코케미칼이 오랜만에 3%대의 반등이 나와줍니다.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자, HLB가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메디톡스가 3%대의 여전한 급락세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지금 2%씩 각각 올라가면서 그동안의 낙폭을 회복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500원 하락합니다. 0.84% 빠지면서 6만 원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화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유 의원님? 장 초반에 좀 하락세가 좀 깊었는데 예.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나스닥 선물지수가 상당히 좀 하락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구글의 모 회사이죠. 알파벳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말장난인 것 같아요. 예상치보다도 실적이 못 나왔다. 그렇게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한 7% 정도 급락이 나오면서 그 영향으로서 나스닥 선물지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 좀 넘어가지고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급락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시장에 출발할 때도 같이 하락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세가 이제 멈추면서 지금 올라왔던 많이 하락세를 좀 주춤이 하락세가 거의 좀 멈췄던 그런 흐름인데 이게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의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 이게 5시 넘어가지고 이 차트가 상당히 급격하게 좀 분봉인데 좀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시장이 이제 10시 반 앞두고 이제 중국 쪽에서의 뭐 PMI 지수를 발표하면서 그 또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서 좀 여기서 안정을 찾았는데 자, 오늘 저녁에 이 나스닥 선물 지수가 또 여기에서 하락하고 나서 다시 이제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준다고 하면 괜찮은데 반등이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 역조정 주다가 하락하게 난다면은 아마 좀 아시아 시장에 그래도 우리나라 내일 좀 쉬니까 그다음 다행인데 안 그런다 하면 조금 하락세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또 봐야 할 게 우리가 이제 원 달러 좀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좀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좀 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의 좀 체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 달러 지수가 이 정도 이제 급등하고 나면 어느 정도 멈춰져야 하는 그런 흐름인데 멈추질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게 좀 부담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좀 상승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단기 상승세가 거의 끝나면서 다음 주 정도에는 주춤을 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이제 안전 자산 쪽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 나오면 안전 자산 쪽 몰릴 건데 지금 보면은 금 이제 금 지수인데요. 금 지수가 장기적으로 좀 상승했다가 지금 121선이죠. 추세선이 지금 붕괴가 됐다가 다시 좀 올라갔지만 여기 다시 또 붕괴가 되려고 하는 흐름이 있대요. 그래서 안전 자산이 금이 하락하게 된다면은 위험 자산 쪽으로서는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금 지수도 좀 보면서 원 달러 지수도 보지만은 금 지수도 좀 보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 선물 쪽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때문에 구글 알파벳 때문에 선물 쪽에서 애국인들 좀 매도세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6,015억 정도가 좀 매도가 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선물 좀 지수 좀 차트를 좀 잘 보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장 밀렸을 때 이 전일 양봉의 몸통의 절반을 위로 끝나느냐 아니면 아래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앞으로 조금 단기적인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몸통의 절반 위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때 종가 베팅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뭐 선물 지수가 좀 15분 뒤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봐야겠지만은 현재까지는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지금 시가총액 비중에서 한 10% 18% 떨어지긴 했지만은 지금 적삼이 나온 후에 원래 적삼 이후에는 한번 쉬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정석적인 플레이가 지금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어제 양봉을 오늘 음봉이 깨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조금 상승세가 나온다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좀 지수도 좀 좋은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그걸 좀 예상해 보겠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보면은 대형주는 좀 많이 빠졌는데 반면에 중소형주는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대형주 쪽에는 조금 타격을 좀 받았지만 보시면은 자 중형주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하락세를 다 만회하면서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출발할 때는 하락 종목 상당히 많은데 장후반에 가면 갈수록 하락 종목이 줄어들면서 상승 종목이 비중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서는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생각 외로 코스피보다 상당히 좀 선방을 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쪽 관련된 종목들도 좀 유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 팀장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제 불안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 성장률도 별로 안 좋았고 내수 부진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나 중국 대비해서는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5월 달에는 MSCI 중국 에이즈 추가 편입도 예정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수급이 이탈될 수 있는 요인이고 무엇보다도 보시면 원 달러 환율이 거의 폭등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인 수급이 추가적으로 이탈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현금 비중을 50%는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50% 정도로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대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지수를 끌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삼성전자로 외국인 수급이 귀환이 될지 이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제 추가적인 반등 여부, 외국인 수입 여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그때 가서 적극적인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58% 빠지면서 2203.59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0.55% 올라가면서 754.73포인트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문제입니다. 9원 70전이나 장 후반에 올라갔네요. 1168원 20전에 또 고가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국내장 하락해서 마감했죠. 장 초반에는 하락폭이 더 깊었어요. 네, 낙폭을 줄이면서 일단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거래소 코스닥이 약간 다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저께 급등 후에 반락을 한 상황이어서 시장에 상당히 불안한 양상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어저께 오늘 하루를 더 봐야 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어제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저께 윈도우 드레싱이 맞으면 사실 오늘은 수급이 부재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 하락이 하루로 끝나는지 다시 어저께 양봉을 다 마감 메워주는 모습이 차후에 나오는지 또 봐야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 하루 휴식을 하기 때문에 목요일날 그 모습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급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항상 끼치죠.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벌일 때는 꼭지 시그널이다. 그리고 매도하면서 물량을 사면 바닥 시그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오늘도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420억 현물을 삽니다. 비차에서도 250억 매수를 하죠. 금액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근데 수량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수량으로 가보면요. 매도입니다. 여기도 매도고 두 개 다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은 고점에서 금액으로 받쳐주면서, 그러니까 대형주로 받쳐주면서 중소형주를 털어내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얘기는 향후 시장이 긍정적 마인드보다는 부정적, 네가티브 쪽으로 흐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대응함에 있어서 공격적인 매매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원달러입니다. 이 원달러가요, 신고가 갱신이 되네요. 1168원이요. 물론 과거에 여기 보시면 뭐 1250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파동을 줬고 다시 이렇게 누웠다가 파동을 한번 더 주게 되면은 1250원 보인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후행스팬상, 일목상 후행스팬상으로 보면 3주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번 주가 3주째죠. 3주째인데 정확하게 양봉 3개 딱 터지죠. 이게 주봉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끝나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끝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재미난 것은 환율이 움직인다면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나가거나 또 채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는 좀 봐야 되겠죠. 예측해보고는 MSCI에 편입되기 때문에 5월에 편입되는 부분 때문에 중국이 추가로 확대되죠. 투자금이. 거기에 대해서 포트를 좀 줄이는 거. 노르웨이에서 우리나라의 포트폴리오를 빼버렸다는 것을
그 자금이 더 빠져나가는 거. 그다음에 월말에 일단 수출 결제 금액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약간 특이한 케이스로 움직이는 거 봤을 때는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원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가 찔끔 빠진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외국인들이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한 번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금액으로는 매수하고 중소형주를 물량을 던지고 있는 상황. 결국 나중에 금액도 매도, 그다음에 물량도 매도, 그러면 이제 대형주 위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원달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원달러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평선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봉에서 아마 이런 선을 한번 그어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선은 벌써 다 돌파가 된 상황이죠. 이제 일목에서는 이걸 인정을 안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3주 정도 지켜봐야 한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 매매하신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한 주, 두 주 정도가 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미국장에 대해서 볼까요? 자, 미국장이요. 어저께 지표가 또 좋아졌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요. 0.9% 개선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얼마 전에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이 1.5%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특히 지표가 좋아진다.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정부 쪽에서는 경기 둔화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지금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 또 하나는 제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표가 좋아지는데 주가가 치고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 아이러니한 거죠. 자, 그 얘기는 시장이 기대하는 재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추세로 끌고 갈 수 있는 재료가 부재한 상태가 맞다. 그렇다면 악재가 하나 제대로 터지면 이거는 뭐 거의 사상누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억지로 시장을 받치고 있는 게 현재 미국장의 모습이 아니냐. 어쩌면 내년도 대선을 대비한 트럼프가 시장을 방어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기술적으로 보면요. 요 추세 연장선. 제가 요거를 좀 넓게 보겠습니다. 넓게 보시면 후행스팬이 이렇게 올라간데 추세선을 긋고 끝에서도 추세선을 긋고 또 추세선을 그어보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GDP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로 확 늘어났었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GDP도 6.6% 예상치를 확 넘어섰죠. 그 다음에 지금 실업률도 괜찮죠. 개인 소비 지출도 괜찮죠. 더 이상 좋을 게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치고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좋은 쪽을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월봉이 이제 신빙성이 커지는 거죠. 어떤 거죠? 헤드 앤 숄더. 오늘까지 거래하면 일단 월봉 바뀝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게 보시면요. 항상 여기도 보시면 쌍대, 월봉이 쌍대입니다. 이렇게 딱 붙어서 떨어집니다. 여기도 붙어서 떨어집니다. 여기서도 붙일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다음 달에 음봉이 나오면 거의 헤드 앤 숄더 완성형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적어도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미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과 관련됐다고만 볼 수는 없겠죠. FOMC 회의에 대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FOMC 회의가 왜 중요할까요? 얼마 전에 트럼프, 펜스, 그다음에 레리 커들러 전부 금리 인하 압박을 하니까 미국의 연준 의원들 중에 한 명이 인플레이션 1.5% 밑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상관없이도 금리 인하를 했었던 과거 전력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완화적 발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달러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연준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포인트는 뭘까요? 결국 시장에서 언급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로드맵이나 힌트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 근래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지표가 정말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FOMC에서 기대할 게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FOMC에서 정말 완화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을 100% 끌어올릴 재료는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대치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치는 예측해보는데 지금 지표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금리 내야 되는 시그널을 주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시장이
반전의 기회를 맞는 FMC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FMC가 독립기구로서 정부에 자꾸 끌려다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거 독립적인 언사가 시장에 꼭 나와야 될 거다. 결국 이 립서비스가 강력해야 되는데 그 립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출해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지수가 2200을 지키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요. 2186, 2200이 무너졌었어요. 근데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 2200을 꼭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2200이라는 자리가요. 거의 60일선 바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일선은요. 여기입니다. 여기. 221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200은 지키되 2215 이상에서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하락 추세대에 걸려들인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음봉 3개가 연결된 하락 추세대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최소한 더 상승하기 위해서 2115 이상을 잡아줘야 되고 2200을 깨지지 않는 그러니까 2215를 돌파하거나 2200을 깨지지 않는 선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야만이 코스피는 상승 추세다.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수량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꼭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전략적으로 하락 마인드가 접근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근로자의 날인 관계로 시장이 열리질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는 그래서 내일 또 하이라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2시부터 3시까지 하이라이트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